Did you fight well? Now you can join us. Keep cuts. Wake up, check your phone. Ignore the alarm, you're still alone. Wake up. 헤드케어를 사고 싶어서 슬리퍼. 슬리퍼가 없거든요. 3,000짜리 파네요. 이런 거 사면 됩니다. 왜 비싸? 너무 괜찮은데 가격이? 반바지도 살 거예요. 살 게 많네요. 도발적인 색상을 갖고 싶더라고요. 발가락만큼 도발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트 가서 이 매니큐어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데싱 디바를 사려고 했는데 물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선글라스 샀어요. 짠! 볼까요? 선글라스가 진짜 안 어울려요. 저는 안경이랑 선글라스가 너무 안 어울려서 이때까지 정말 마음에 든 거 못 찾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단돈 7,000원에 샀습니다 제가. 괜찮죠? 근데 너무 이제 햇빛이 강해서 눈이 부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고 그리고 또 요 색깔을 샀는데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약간 버건디 빨간색인데 제가 빨간색이 또 잘 안 어울려서 그나마 발톱 요런 때 바르면서 자기 만족을 하거든요. 발라볼까요? 손톱이나 발톱 이렇게 바르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가지고 발라볼게요. 예뻤으면 좋겠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바르는지도 모르겠네. 예쁘다 색깔. 생각보다 버건디보다는 그냥 빨간색이네.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뻐서 좀 당황스럽네요. 빨갛기만 하네. 네. Do you still have my card? Yeah, I will give it back. Thank you. Mom said I probably need sunglasses. Yeah. So I got sunglasses and sunglasses was $6. Ooh. Like I said, I need to get a bathing suit. Yeah, you need a bathing suit. I have sunscreen, so we don't need to get. I need like fully flap. Yeah, me too. Yeah. 발톱 발랐는데 생각보다 안 예뻐서 좀 당황스러운데 보여드릴게요. 나의 발톱. 저의 발톱입니다. 또 별로 예쁘지 않은 발이었습니다. 나한테 맞는 선글라스를 언젠가 샀고 싶지만 일단은 이걸 샀습니다. 휴가 갈 준비를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됩니다. 오늘 어머니 하루도 휴가 얘기했거든요. 거기 아침마다 요가를 또 할 수 있대, 바닷가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또 하기로 했는데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스파도 할 수 있는데 마사지가 받을 수 있는데 400불이라는 거예요. 단칼에 포기했고 이 스파도 250불이더라고요. 이것도 단칼에 포기 한 사람당. 탈락 합치면은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가는 정말 싸요. 17불. 그래서 요가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요가나 열심히 해야지. 기대돼요. 휴가. 강정받았네요 좀.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데이트를 가는데 일로 머리 자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데이베이스에서 필요한 물건 좀 사고 일로 수영복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슬리퍼나 이런 거 이제 사러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저 옛날에 살던 동네 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웠던 맛있는 음식을 또 먹으려고 합니다. 와. Oh my goodness. Miss this place so bad. Mm-hmm.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제 최애입니다. Man, salad is really good. Can eat every day. You stay even when you wanna walk away. When time get past. We can learn to love what we have. I don't wanna let you down. 이제 쇼핑을 좀 하고 왔는데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일러가 수영복을 사야 돼가지고 일러 수영복 사러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 시즌이라 그런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여자 코너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구경할까 타려고 옆에서 티 마음에 드는 거 있네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몇 개 골라보래요. 그래가지고 티랑 바지랑 이렇게 샌들이랑 세 가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사실 바지가 조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사실 드레스 좀 쫑겨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막상 입으니까 편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산 게 이거요. 이 티셔츠인데 이게 그냥 탱크탑인데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반바지 산 건데 한 흰색 청바지가 진짜 필요했는데 잘 됐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여름 샌들을 릴리가 물어 뜯어가지고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더워 죽겠는데 맨날 두꺼운 운동화만 이제 신고 다녔는데 이제 간 김에 이제 신발도 사가지고 왔는데 신발이 정말 편하고 아 너무 너무 편하고 좋네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샌들 슬리퍼인데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이렇습니다. 제가 약 일주일 정도 휴가가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운동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이 몸으로 사진 열심히 찍고 수영복 꼭 입고 싶네요,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제 내일 휴가를 가서 이제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근데 릴리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되게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돼서 간식을 좀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릴리 일로 오세요. 엄마 뭐 가지고 왔어? 뭐지? 엄마 뭐 가지고 뭐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또 공주 거야. 페이보릿. 아이고 침을 어떻게 되네. 릴리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테이크. 아이고 맛있어. 너 사랑해. 엄마가 많이 숨겨놓고 갈 테니까 찾아서 먹으세요. 로즈워크. 일단 제 짐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짐 챙길 게 없어서 그냥 뭐 있나? 진짜 아쉬운 게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입으려고 옷을 샀어요. 근데 옷이 내일 도착한다네요. 그래서 옷 입지도 못하고 아 속상하네요 여러분. 일단은 짐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밖에 안 되지만 짐이 참 많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챙겼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추울 수도 있잖아요. 잠옷 혹시 이제 추울 수도 있으니까 겨울 잠옷 하나 여름 잠옷 하나. 혹시나 입고 싶을까봐 멜빵 바지 정말 한 번도 입은 적 없습니다. 혹시나 나스티가 입고 싶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 시어머니랑 같이 요가하려고 이것도 한 번도 입은 적도 없지만 혹시나 입고 싶을까봐 요가옷. 이거는 스포츠 브라. 아침에 또 바닷가를 달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안 달릴 것 같지만. Do you think resort probably has gym? Probably. 오 대박 성공. 짐이 또 있을 수 있다네요. 짠. 이제 수영복. 대망의 수영복. 짠. 과연 이것도 입을 수 있을지. 수영장에 이제 갈 거니까 페미니 티슈 챙기고 마스크팩도 챙기고 카메라도 충전시키고 오겠습니다. 또 내일 태면도구랑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 요 정도만 챙기면 끝날 것 같네요. 아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휴가 브이로그를 함께 막 여러분과 같이 이 아우터뱅크스에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릴리 자 릴리 잘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릴리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어요? 엄마 벌써 보고 싶다. 저희가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가는 곳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크스라는 곳인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미드 아우터뱅크스라는 이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을 딴 이름이라고 하던데 바닷가가 되게 많은 그런 이제 곳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휴가를 같이 랜선 휴가를 함께 떠나러 가보실까요?